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, 오늘은 제가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 게 탄유 캐릭터즈 프렌즈라고 추인껌 요거를 CU에서 판매하더라고요. 미리 열어봤어요. 뽐뿌뿌리 너무 귀여운데 보면은 여기엔 뽐뿌뿌리 대놓고 들어있다고 2번이 그래서 대놓고 써있길래 사왔고요. 저희 집에 헬로키티랑 뭐 크롬 이런 애들은 꽤 있어요. 이 버전 말고 다른 버전으로. 네, 뽐뿌뿌린 제일 귀엽고 없길래 하나 구매했고요. 크롬이 안 보였는데 저 키키라라 시리즈랑 시나무룰은 CU에 있었거든요. 프린이 제일 귀여워서 사왔고요. 근데 너무 놀란 거는 너무 궁금해서 미리 까봤는데 리뷰 전에 세상에 껌이 하나 들었어. 이번 CU의 횡포다.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? 껌이 하나밖에 안 들었다니. 디테일은 미쳤죠? 피규어 값이 10,000원 이하라서 그런가? 디테일한 피규어를 표현하려고 껌값 줄이면 하나만 샀나? 안 들었나? 뭔가 봐요. 뭔지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. 찢어볼게요. 뜯어볼게요. 아, 이빨도 좀 힘들어. 한번 뜯어. 짜라잔. 보시면은 전 이게 하얀색인 줄 알았거든요. 거품인 줄 알았어. 보시면 하얀색이잖아요. 근데 얘는 하늘색이네. 모자인가 봐. 색깔이 좀 달라요. 실물 피규어가 좀 더 색깔이 야광빛 좀 연하다고 해야 되나? 파스텔톤? 근데 요 디테일이 너무 귀엽고 오히려 퀄리티 나쁘지 않다. 꽤 괜찮은 것 같다. 뒤에 대놓고 산유 써있고요. 똥구멍. 요 구멍은 뭐에 쓰는 걸까요? 알 수가 없네. 일단 전 처음으로 폼폼프린 피규어라서 좀 만족스러운데요. 껌도 맛을 안 볼 수 없겠죠? 저희 하나들은 귀한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박스 껌이 됐을 겁니다. 너무 아깝잖아요. 일단 힘들게 깎고 엉터 안에 또 엉터가 들었어. 껌이 손상되지 않겠나. 1L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. 색깔은 노리끼리한 하양? 먹어볼게요. 아이보리 색깔. 진짜 추인 껌이네. 맛있어. 나쁘지 않아요. 솜사탕 맛? 맛은 생각보다 괜찮은데? 괜찮은데 좀 달다. 두 번째는 문방구에서 사온 건데요. 이것도 궁금해서 미리 까봤어요. 방금 막 산 거예요, 그래도. 꼭지버 시크릿 오로라 키링 클립. 시나무룰 나왔거든요. 시나무룰이 많이 없는데 운 좋게 바로 귀여운 거 나와서 좋았고요. 밀크도 같이 들어있다. 전 집게랑 키링 따로 쓰거든요. 이거 따로 꾸며놓고 밀크 캔도 쓰면 예쁠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오로라라 반짝이서 엄청 예쁘고 두툼해서 만족스러워. 이건 추천해드려요. 저도 두 개 있습니다. 종류별로 많이 들었는데 종류도 한번 소개시켜드려야겠죠? 리뷰를 끝내면 아쉽죠. 힘내려야 하는데 보시면 저는 크롬이 나왔었는데 이 반짝이는 아니고 크롬이 하나 나왔었고 시나무룰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 시나무룰은 산책하는 시나무룰. 다 오로라라 이뻐. 한교동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서 좋네요. 크롬이 시나무룰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포차코, 뿜뿜프린, 마이멜로디, 키티, 키키라라 중에 교동이만 빼고 나왔으면 좋겠어. 이게 제일 나왔으면 제일 좋겠고. 근데 이거 나왔었나? 바로 레어 뽑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. 근데 이게 분홍 반짝이 아니었거든요. 기억이 안 나네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그럼 안녕.